LA 카운티 미술관 앞에 한복 패션쇼를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모델과 미국인 모델들은 패션쇼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미국에서 대한민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미국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LA에서 가장 오래된 한복점을 운영하고 있는 미희한복 김은주 대표입니다. Hanbok is a traditional garment used in important celebrations like first birthdays, weddings, and traditions like New Year's Day. Hanbok expresses essential of Korean beauty in very unique way. Simple, elegant, pure, a luxury, and it is very satisfying. 김은주 대표는 순수 미술과 조각을 전공한 미술가로 미국에서 인테리어 디자인과 패션을 다시 전공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남다른 미적 감각으로 만든 그녀의 한복을 입어본 고객들은 예쁘다는 평가를 넘어서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엄지를 치켜들 정도라고 합니다. 할리우드 시상식에서 화제가 됐던 샌드라 오의 어머니가 입은 한복, 그리고 스티븐 연이 웨딩 촬영 때 입은 한복도 그녀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LA에서 열린 한복 패션쇼는 현지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뤄질 정도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한국 교민과 미국인들 앞에서 열린 한복 패션쇼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복 패션쇼를 끝까지 지켜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복은 정말 이색적이고 아름답습니다. 한국인이 입은 한복도 멋있었고 미국인이 입은 한복 역시 아름다웠습니다. 나도 기회가 된다면 한복을 꼭 입고 싶습니다. 등의 반응들도 한복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복은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